1도 관계없는 남의 이야기 내일처럼 죽도록 과몰입해보자. 날 것으로 만드는 고품격 아바타 토론쇼. 아니 근데 진짜.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진짜의 고은웅입니다. 반갑습니다. 김비비입니다. 네, 저희 아니 근데 진짜는 자녀 문제, 육아 문제 속시원하게 풀어드리고 있는 고품격 아바타 토론쇼인데요. 오늘 출연자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처음엔 뽑기가 잘못된 줄 알았지만 그냥 원래 자주 털리는 사람이었던 남자. 생기지도 않은 자기 자식을 위해 무릎도 꿇고 엄마 모임을 처단할 수 있는 멋진 남자 박남주님입니다. 반갑습니다.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 자리에 다시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다시 토론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기대해보겠습니다. 좋아요. 이분도 소개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무적의 문원리로 패널은 물론 MC들의 마음까지 정복해버린 여자, 악은지를 지키는 사랑과 가정의 수호신, 신전의 헤라, 우리 김경아님입니다. 안녕하세요. 헤라예요. 남준아, 네. 사랑과 전쟁 가는 거야? 네, 무릎 뜯겠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사연으로 주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남자입니다. 공직에 있어서 지방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아내가 아이 공부를 위해서 해외로 가고 싶다고 하네요. 아이 학교 생활에도 문제가 좀 있었고 해외에서 처가 식구들이 있기도 하고 똑똑하고 현명한 여자라서 이 사사로운 걱정은 안 되는데 돈만 벌어 보내는 아빠가 된다는 게 서글프기도 하고 이 사랑하는 가족을 보내기 싫은 마음이 커요. 그만두고 따라가자니 환영이 또 따라주진 않고요. 기러기 아빠 받아들여야 할까요? 네. 라고 또 해주셨습니다. 아... 아이도 너무 가고 싶어하는 상황인가요? 학교에서 적응을 못하다 보니까 그 방안으로 찾은 거죠. 그럼 우선 저희가 찬반을 나눠보고 갑시다. 갑시다. 그걸 뽑아보죠 일단. 오늘 왜 이렇게 당당하시죠? 네, 갑시다.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조 의견 들어볼게요. 마음이 커서. 그치. 자, 아바타예요. 사랑이 크면 멀어져 있어도 그 사랑은 유지가 된다. 이 사연자분은 환경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좋아. 맞아. 아예 그곳에 터전이 안 잡혀져 있으면 적응하기가 어렵다고 그렇죠. 하는데 처가 식구들이 있고 남편분과의 신뢰도 되게 두터운 것 같아요. 안 갈 이유가 없다. 두세 달에 한 번씩 남의 또 보러 가면 되는 거고 아예 교육까지 퍼펙트. 남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교육 때문에 간다고 하면 언어 때문에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언어 하나만 한다고 해서 아이의 교육이 잘 되고 이런 건 아니라고 봐요. 예, 친밀해야 하는 사람의 부재 그리고 경험이 없다 보니까 커서도 조금 그게 아쉬움이 남는 그런 순간들인 거야. 그래서 가족끼리 행복함, 화목함 이걸 이길 거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오늘 토론 더 기대가 되는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서 평생 안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컴백 홈. 아빠 나 이만큼 잘 자라고 있어. 매번 줌 미팅, 카카오톡 영상 통화. 갸트로운 게 많아요.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네. 또 현실은 달라요. 자취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당겨주는 이도 없고 집에 가면 막 밥에 막 곰팡이 쉰내 막. 햇반 좀 드실게요. 애들이 크는 걸 보면서 힘을 내고 있다 한들 아이들은 솔직히 잘 모르거든요. 만약에 만나면 아빠 나 한 몸개 뭔데? 나 아플 때 아빠 곁에 나 있었어? 우리 엄마만 개고생했어. 내 녀석아! 아 그걸 잘 모르는 거지. 만약에 엇나가는 뭐 상황으로 본다면 그럼 딱 너무 새끼죠. 지금 학교도 적응 못하는데 여기서 언어 안 통하는 데서 막 에이 왜 프롬? 어디야? 어느 나라야? 집에 가고 싶어! 이러다가 한 달만 있어 보면 I'm from Korea, where are you from? 될 수 있는 희망도 있을 수도 있고 미혼이셔서 그러실 텐데 문을 열고 고요하잖아요? 현실 고증이라. 아 이게 또 아, 좋아하나요? 아 근데 이거는 뭐 3개월 6개월이면 오케이. 3년 6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쵸. 사실 기간도 중요한 거 같긴 하다. 아버지라고 하면은 우리 집에 가장 기댈 수 있는 거. 그 잠깐의 부재. 학교 생활 이 삶 속에서도 아버지의 부재 이런 게 진짜 커요. Where's your dad? 주미링! 오빠도? 주미링! 주미링! What? You find abroad? 막 이러면 나의 기둥이 없어지는 네. 그런 느낌. 그래서 아버지와 그 공놀이 한번 하는 거 그게 기억에 남는 거예요. 다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추억이 남으세요? 절대 안 쳐다보시네 이쪽. 어떤 추억이 남으세요? 매일매일 아빠랑 놀아 재꼈으면 기억이 안 나는데
가다가 한 번 딱 가면 주말에 기억에 팍 하고 남는 것처럼 여름방학에 아빠랑 공놀이를 했다 이거 잊을 수가 없는 추억이 되는 거거든.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분이 생각해보세요 한번. 근데 우리가 성장하고 나서 또 다른 언어를 배우는 게 쉽지 않지 않아요? 쉽지 않죠. 그래서 그쵸. 정말 어렸을 때 삶이 그런 잉글리시 속에 그냥 녹아들어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도 생각하고 있어요. 보내는 것도 좋겠지만 나를 생각하지 않으면 저는 좀 서운할 것 같아요. 친정이 거기 있으니까 간다 하면 돈만 붙여라 이거면은 그럼 난 그냥 외로워 죽을게요 그냥. 그래도 남준님을 닮은 아들을 위한 거 그런 투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 영어는 그냥 똑딱하고 그냥 잘 해올 수 있는데 그래요? 응. 또 흔들려 또 그래도 수능 고위 그 고득점자 해외 안 나가도 영어 잘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헤이리 마을만 가도요 엄마 애들이 그냥 막 아 막 can I order my menu 마을 아까부터 영어예요 뭐예요? 어디 나라 말이야? 맞아요. 제 영어 선생님도 외국에 안 갔다 왔는데 사교육으로 6천만 원인가를 썼대요. 6천만 원이요? 왜 이렇게 돈이 많은 거예요, 거기 거 집안은? 국내에서도 요즘 인프라가 되게 잘 되어 있어서 네. 고생하면서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근데 해외 나가면은 견문이 좀 넓어지고 맞아. 좀 크리에이티브해지고 견문을 넓혀서 좋은 게 뭐죠, 근데? 다양한 걸 경험하고 예, 가능성이 넓어지고 새로운 걸 이렇게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됐다, 다 보내고 싶으신 거예요? 이번에는 아내가 홀로 남고 맞아. 남준 파파랑 아기가 외국으로 간다. 우리 경아님은 어떠세요? 기러기 엄마 1, 2년 뭐 보내줘야지 가겠습니다. 2년이 아닌 3년, 4년, 5년, 6년을 계속 있을 수 있도록 20살 때까지 반대로 또 와이프 혼자 알아 누워 난리 나 희생이 좀 필요하죠. 둘이 똑같은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외롭고 뭔가 혼자가 되는 듯한 느낌이 느껴지고 가족이라는 의미에 대해서도 또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네.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가 한번 나만의 기러기 데드라인을 정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적어보나요? 이거 저희가 스케치북을 한번 적어볼게요. 결론을 한번 들어주세요. 중국까지? 딱 중국까지만이에요. 그럼 중국 전은 뭐예요? 화주 헤이리 마을이랑 영어 마을 가장 큰 메리트로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중국 가서 그냥 중국어를 배우는 게 영어는 인프라가 되게 잘 돼 있어요. 한국이 더 한국에서는 영어를 잘 배우고 예. 유학을 가서 중국어까지? 그렇죠. 양꼬치 거리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여기는 중국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경원님은요? 아 저는 아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야 하는 게 좀 맞다고 보고 단 아이가 강력하게 해외에 나가고 싶다거나 엄마의 계획이 확실하고 여건이 잘 마련되고 아, 있어요? 아 뭐야? 엄마 아빠 가정의 긍정적 여유도 좋고 평소에 열공 모드이고 아빠도 외로움을 덜 느끼고 등등등 오케이가 된다면 보내줄래요. 남준님보다 더 확고하게 안 보내겠다는 거네요. 경아님은 그냥 파주 헤이리 마을이 많은 것 같은데요. 가족 간의 유대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 아바타 맞죠? 아바타에서 벗어나셨습니다. 오늘 합의를 잘해주셔서 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토론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남준님! 네, 기러기 아빠 찬성 반대로 열띤 토론을 벌여봤는데 구독자 여러분들도 오늘 관련 내용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다음화에 더 뜨거운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